안녕하세요. 3분의 1향의 이현주입니다. 안양시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재산세와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이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안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 3분 안양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안양역 앞에 오랜 시간 방치됐던 건축물 원스케어의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사 중단 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건물 철거에 이 알턴니가 빠진 듯한 기분인데요. 이 철거 작업이 이뤄지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요. 이 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철거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안양역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원스케어 철거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이 철거되면 안양역 앞 도심 환경은 새롭게 정비되면서 이 안양역을 중심으로 만안구 발전 동력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 원도심 발전, 안양시 균형 발전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양시가 지자체 최초로 직업계 고교생의 안양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직업계 고교생의 전공 분야에 맞춰 토니머리, 오뚜기, 네오샘 등 25개 구인업체가 참여해 1:1 면접을 진행하고 직무 능력이 있는 취업준비생 80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면접뿐 아니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인사 담당자의 취업 전략 특강을 비롯해 진로 적성 검사, 면접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직업 선택의 기로에 선 학생들이 보다 넓은 직업 세계를 경험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곳 안양에서 행복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안양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양에서 학생들의 꿈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양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범 개방을 하게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대호 안양시장,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등 관계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모두의 바람처럼 관악수목원이 전면 개방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3분 안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